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자본시장법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신산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